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지켜봐야 되는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남김없이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 이상로의 빨간 주식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시장의 흐름 먼저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피는 강보합권에 마감을 하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0.6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1235원 87전을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오늘 시장에서 조금 우리가 지수를 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기관이 상당한 매도를 나타내고, 외국인도 매도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거든요. 물론 삼성전자가 반등을 올렸다는 부분 자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개인들의 방어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볼 수 있고, 오늘 중국 증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잠깐만 우리가 먼저 미국 증시부터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요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우리가 보시더라도 음봉 마감을 해버렸어요. 상승 마감은 됐지만, 봉으로 따졌을 때 음봉 마감이었고, 마찬가지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시가가 1.8%가 떴지만 결국 종가는 0.09%, 0.17% 상승이 지쳤습니다. 그만큼 음봉 캔들이 떨어졌다는 것은 장중에 안 좋은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안 좋은 얘기 있으면서 넘어가지 못하는, 이것도 이제 200선에 걸리는 모습이죠. 지금 200선에 딱 턱걸이로 걸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상 조금은 억제되는 그런 양상이 보였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고요. 이런 분위기 자체가 국내 증시에도 오늘 하루 종일 약세 기조를 유지하는 데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이제 환율이 1230원대 부근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1235원 정도 수준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환율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은 현재 유동성으로 극복을 해내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1번 글로벌 불확실성에 기관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 그래도 지수는 막는다가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될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카타르 조선 수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닥이 어떤 식으로 벗어나는지에 대한 부분. 세 번째, 내일장 관심주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먼저 가져보시면, 자,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고조로 인해서 위안화의 환율이 오르고 있다. 수출에 대한 악화 우려감이 제기가 됐다. 자, 이 위안화 환율이, 지금 왜 오르는지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은 다 읽어서 같이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위안화에 대한 가치 하락으로 인해가지고 중국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국내에 대한 원화 약세 기조가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 왜냐, 위안화가 계속적으로 내려가면 같은 가격에 중국 제품이 더욱더 싸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뒤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금리를 인하를 해줘야지만 원화 약세 기조를 유지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위안화에 대한 약세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왜 미중 무역 분쟁이 이루어졌는데 위안화가 약세가 될까? 자, 그것도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관에 대한 일부 매도가 차익 실현 매물로 판단이 되고, 시장 하락은 그래도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는 건데요. 일단 우리가 이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그 개념을 조금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이 지금 다시 한번더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봤을 때, 그런 관세를 부과를 해버리면 중국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위안화 절하입니다. 미국의 달러는 기축 통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기축 통화 같은 경우에는 위험자산 말고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흔히들 평가를 하게 되고, 시장이 불확실할 때이 기축통화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게 돼요. 한마디로 달러가 통용 가치, 전 세계에 통용 가치가 있는 통화이기 때문에
달러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라고 분류가 되고, 이 달러가 모든 기준이라는 거죠. 전 세계의 돈의 기준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해버린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중국이 이 미국의 물건을 팔 때 10달러짜리 물건을 팔아요. 근데 미국이 관세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관세가 더 높아지니까 12달러가 되겠죠. 12달러가.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관세 부과를 하니까 이제 12달러가 돼버렸어. 그러면 이 가격이 올라가 버렸으니까 가격 경쟁력이 뒤처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에 불리한 부분이 발생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상쇄할 수 있는 것이 위안화에 대한 가치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우리 중국 돈에 대한 가치를 낮춰버리자. 이렇게 돼버린. 그러면 관세를 부과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안화를 절하를 해버리기 때문에 중국은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2018년도와 2019년도에 발생을 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중국이 1차 협상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지금 상당한 때리기를 하고 있는 거고, 중국도 말로는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내면에서는 위안화를 절하를 하면서 이미 이 뭐랄까 이제 여기에 대한 분쟁 자체를 예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생각보다 상당히 긴 시간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서 이 관세 부과를 했던 부분을 상쇄하는 역할을 한다면 국내 물건들, 국내에서 가격적인 부분 자체에 대한 경쟁력은 점점점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위안화에 대한 가치는 낮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함께 위안, 원화에 대한 가치를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나라도 반드시 금리 인하를 해야지만, 이번에 해야지만 수출에 대한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달러화는 낮아질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달러화는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함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무제한 양적완화를 한다고 해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화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정책이 바로 관세 부과라는 정책인데, 이 부분이 중국한테는 상당히 쉬운 정책으로 맞받아칠 수 있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외통수에 걸렸을 확률도 대단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달러화는 더 이상 낮춰질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 자체가 미국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수출에 대한 지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을 한 번 더 내려줘야지만 수출이 좀 더 유리한 국면으로 풀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고, 자 다음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이번 주제가 바로 카타르 120척에 대한 얘기였는데, 자 카타르는 120척에 대한 LNG 운반선을 주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한국의 조선사 같은 경우에 이 LNG 운반선에 대해서 100척을 6월 내 구입할 것이다, 한국 거를 쓸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현재 작용을 하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조선주들의 반등이 대부분 나타났어요. 자,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카타르에 대한 수주를 1차적으로 해냈습니다. 중국은 중국 조선이 카타르에 대한 16척에 대한 LNG선을 수주를 했고, 이 부분 자체는 세계 최대에 대한 LNG 수입국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올라온 선박 발주에 대한 금융을 제공해서 사실 카타르에 대한 16척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카타르 LNG선을 수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융 상품으로 제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자가 발주라고 볼 수 있죠. 자기들이 금융을 제공해서 발주를 받은 거니까요. 이번에는 또다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여당과 야당에 대한 정부 정책도 한번 살펴보시면, 이것은 야당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냥 통합당 정책을 보시면요,
글로벌 해운 강국으로 재도약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밑에 보시면 이제 해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서 봤던 이런 선박이라든지 금융 선박 건조에 대한 또는 뭐 컨테이너라는 플랜트 산업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해운 강국에 대한 정책적인 분위기를 나타내줘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자, 마찬가지로 이건 여당에 대한 정책이거든요. 여당도 보시면 해운 금융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서 해운 산업에 대한 재건 여건을 조성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해운 금융에 대한 활성화를 상당 부분 지금 정책적인 부분으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공통적인 정책으로 해운 금융에 대한 활성화와 해운 강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선에 대한 부분은 바닥을 현재는 벗어난다는 분위기로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쉽게 저 자리에서 무너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런 알려져 있는 재료로는 시장 자체에서 반등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 우선 요 그림도 같이 볼게요. 자, 시나리오별로 카타르에 대한 LNG선 한국 수주 예상인데 일단은 최소한으로 한 44척 정도, 그리고 지금 최대로는 한 104척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만 되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주를 받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LNG 운반선이라든지 또는 선박에 대한 수주를 받기 위해서 발주를 요청하는 회사들이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중동계라든지 또는 유럽 쪽이 많습니다. 배를 많이 이용하는 곳들이죠. 근데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랜트 산업도 그렇고 선박 건조도 그렇고 많은 발주를 넣는 것이 바로 오일머니가 살아있을 때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오일머니 같은 것이 예전에 100달러대일 때하고 지금 현재 30달러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이때가 훨씬 더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카타르 입장에서도 이 30달러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조금 부담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셔야 되고, 유럽은 지금 뭐 거의 뭐 지금 경제 재개가 지금 단계적으로 이제부터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그리고 중국도 이 카타르 100척 수주에 상당한 사활을 걸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아니면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예, 지금은 여기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현재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수혜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한국카본 잠깐 볼게요. 요건 이제 LNG 운반선 관련해서 LNG 본행제 납품업체죠. 지금 LNG 본행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도 모양을 상당 부분 잘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주가 추이가 앞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에 대한 실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는 관점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게 수주 실패라고 주가 한번 빠졌던 거였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엄청나게 붙이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이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저는 이번에도 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동성화인텍이라는 기업도 LNG 본행제 관련 업체인데, 자, 거의 뭐 차트가 유사한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죠. 예, 지금 자리에서 한 11,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반등을 붙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근데 동성화인텍이나 한국화본부터 보느냐? 이 두 가지는 바로 LNG 본행제에 관련된 업체예요. 그럼 LNG 운반선에 LNG 본행제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뒤에 이제 대우조선 해양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사업에 대한 구조를 봤을 때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조선주들이 플랜트 산업을 일정 부분 합니다. 플랜트라는 것은 이제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 해양 플랜트 하면 해양 시설, 석유 플랜트 하면 석유 시설, 뭐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들 우리가 플랜트라고 해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조선에 대한 선박 건조 관련해 가지고 일정 부분에 대한 매출을 보유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LNG 운반선의 상승 관련해 가지고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대우조선 해양 같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은 오늘 강하게 형성됐다고 볼 수 있고요.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반등은 일단 많이 올랐어요. 빠진 만큼 반등은 올랐는데, 삼성중공업 원래는 특수선을 납품한 업체예요. 그 쉐빙선이라든지 시추선 같은 이런 배들, 그리고 플랜트 산업을 일정 부분 매출에 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봐야 된다. 저는 조선주로 봤을 때 대우조선 해양일 그래도 가능성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로 한국카본이나 또는 동성화인텍 같은 LNG 운반선이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 생각보다 이 조선주들이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빠르게 움직이는 같더라도 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신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들, 삼성 SDI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었는데, 자, 우리가 신고가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빠지는 것은 건전한 조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로서 꼭지가 최고 빠진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꾸준한 추세적 상승 과정에서 건전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낙폭이 상당히 컸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내용까지도 참고로 꼭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오늘 수소차가 그린 뉴딜 정책 관련해서 오늘도 한 번 더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들이었는데, 자, 가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런 지금 수소차 관련주들이 바닥권역에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충전소가 몇 개 안 되지만 내년에 더 많아질 거고, 내년에 수소차가 더욱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언택트 관련주들이라든지 또는 그린뉴딜 관련주들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도 나타났지만, 지금 수소차 관련주들은 바닥권역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존재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좀 더 눈여겨보실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피로감이 현재 시장에서 작용하는 거지 이게 꺾였다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일 우리가 이제 큐렉소 같은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또 시장에서 또 이슈가 되면서 좀 많이 올랐었고요. 그래서 요 추세적인 상승이 조금 넘어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인크로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팀맵 아시죠? 팀맵에 대한 빅데이터를 관리하거나 또는 어드레서블 TV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맞춤형 광고를 만들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SK텔레콤과 관련 있는 업체인데, 앞에서 이제 검찰 조사건이 한번 있어가지고 주가가 한번 빠졌었고, 그러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반등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충분히 반등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기업을 좀 더, 단기적으로 한번 집중해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이 현재 시장 분위기상 지금 언택트 사회에 넘어가고 거기에 지금 뭐 광고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컨텐츠에 대한 부분에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점이거든요. 그만큼 맞춤형 광고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아주아이비 투자인데요.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었죠. 근데 옆으로 이제 횡보를 붙이면서 지금 주가가 그냥 이런 횡보 안에서 박스권을 좀 유지를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돌파가 나왔어요. 저는 요 돌파 좀 의미 있다고 봐요. 지금 미국에서 백신 관련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 기업이 미국에 제약바이오 업체 20개를 투자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14개가 상장이 됐습니다. 지금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를 보여주는 것을 판단했을 때 지금 계속적인 미국 측에서 백신에게 나왔다는 것은 이 아주아이비 투자가 그에 따른 성과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상승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상승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로도 했다가 또다시 이제 조정을 보이고 오늘 다시 한번 뽑아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뭐 5G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자 암호통신 관련해서 오늘 우리로뿐만이 아니라 우리넷이라든지 또는 코위버가 상당 부분 반등세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업이 현재 양자 암호통신 관련해 가지고 얘기 나오는 기업들인데, 결국에는 지금 보안 관련된 이슈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에 대한 6월달 시장에서도 이런 보안 관련된 이슈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관점으로 우리가 재료적인 부분을 판단해 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우리도 지금 가격대가 바닥권역에서 움직이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반등을 좀 더 붙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렇게 오늘 좀 봤고요. 여기 이제 4월달에 했던 종목군들이고, 또 5월달에도 다행히 손절 문자가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5월달에 시장도 물론 좋았고, 그 시장이 좋은 만큼 우리도 또 열심히 했었는데요. 5월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도 게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일경제에서나 또는 MTN이나 또는 서울경제나 모든 곳에서 수익률 1등을 기록을 하고 지금 한국경제TV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7주간 100%에 대한 성과를 방송상에서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연에도 많이 진행을 하고 했었는데, 또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이렇게 또 강연에서 여러분들을 함께 만나 뵀으면 좋겠고, 지금은 공개방송이라든지 또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찾아뵙고 있습니다. 베스트 수익률도 많이 달성을 했고, 지금 현재 스마트 밴드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거나 좀 더 체계적인 관리로 좀 더 수익을 내고 싶다, 안정적인 수익을 한번 창출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적극적으로 다가오 주셨으면 제가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좋은 종목으로 또 좋은 기업 많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 가지고 보시면 할인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시장이 전반적인 조정이 조금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한 시장입니다. 시장을 나쁘게 보지 마시고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내일도 즐거운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